이 법원장님, 지난 11월에 있었던 초등생 성추행 교감에 대한 무죄 판결 선고 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예. 주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유익한 경험이 되어서 하셨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따뜻한 주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여학생과 부모님이 그 한자리 법정에 있었던 이 법정에서의 이런 어떤 주문의 내용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정에서 아마 녹음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정에서 녹음은 재판장 허가 없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재판장 시절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때 그런 것이 이런 국감 현장에서 바로 그좀그 실현된다는 것은 이것은 저 보시는 국민들께서 이래도 되나 좀 뭔가 오해를 가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원칙은 재판은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정에서 필요할 때만, 판사가 필요할 때만 녹취하고 허가될 때만 녹취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저는 오히려 맞지가 않다라고 보이고요. 제가 공개한 지금 이 녹취는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되어가지고 제가 뭐 비밀리에 제보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문제 삼는 건 맞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이것을 지금 문제 제기한 것을 온당하게 한 것을 녹취를 틀었다라고 해서 그게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한 지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하고 지금 네, 토론할 문제. 위원장입니다. 자료를 그 제시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제 자기 책임 하에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법정에서의 녹취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자료를 활용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좀더 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